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차를 구경할 시간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서 이 놀라운 차량을 확인해 주세요. 서울 13년형. 아, 그렇죠. 이렇게 외관도 좀 꾸미고 싶고 한데. 시끄러우면 뒤쪽에 그러니까 그리고 아~ 비상등 작용이 켜지고 아~ 되게 안정적인 주행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와, 안전벨트 파란색이요. 택한 전원 찍어 짧은 지금 다 매셨죠? 네. 네. 완전 예뻐. 자기하면 털었죠. 근데 이 색 조합은 생각을 못했어요. 진로하고 아이고. 커스텀 튜닝으로 많이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금 튜닝들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완전 내 거지. 네, 그렇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가 되는 거 아니야. 차를 꾸며 생각하지 말고 이 차를 사는 게 어때? 이 차 타고 오라니까 갑자기 내 차에 대한 애정이 식어간다? 와, 이제 블루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색깔인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제 생각에 이게 1등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오, 그러니까 포인트 남자 되면 탔을 때도 불구하고 그 포인트는 전혀 밀리지 않고 이제 스프레이의 장점이 또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남자들의 로망이죠.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턴 드라이브를 찾겠습니다. 최고! 좋아요! 처음부터 저는 이걸 스팟했었거든요. 될 거라 생각하고 찐했어요. 동태지가요. 아, 이거는 되나요? 저는 이거를 앞으로 또 레이저를 쓰는 네, 똑같은 배치에서 할 때 많이 흔들려요? 좀 많이 쓸려요. 많이 쓸려요? 네, 근데 많이 얘가 잡아주진 않아요? 네, 얘가 시트가 잡아주는 거예요. 뭐. 아, 레이싱 해보고 싶어요? 네, 정말 해보고. 저는 익스트림을 좋아하거든요. 세미 레이싱 카인데 네. 기본적인 하체 서스펜션이나 타이어나 뭐 이런 바디 튜닝이 다 되어 있어서 네. 빨리 달려도 되고 만약에 전복이 되더라도 이게 다 받아주는 아 이게 네.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전복 되면 안 돼요. 이런 레이싱카 처음 타봐서 일단은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시코 JK2 레이싱카 화이팅! 튜닝킹 코리아 최종 우승팀은 오늘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투표와 방송 이후 2차 온라인 투표에서 합산해 선정됩니다. 뽑아달라! 뭐 차가 어필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골고루 한 표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커스텀의 색상이 너무 아름답게 자, 원하는 차에 줄을 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부 디자인이 너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커스텀의 역할을 빅크루 가장 디자인이 실용적이에요. 그냥 예쁘고 귀여운 차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걸 제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초대를 던지고 시작 다시는 말이야. 우리 빅크루 대표님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찍어주신 분들께 다시 보겠습니다. 네, 정말 참여해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투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소울 브랜드 사이트 접속하셔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차에 투표하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8월 12일 우승팀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2, 3!